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사로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오늘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 약관상 수수료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전체 결제액 11조 6천억 원 중 3,500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수수료 부과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이를 자진 시정했지만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